그럴 수 있나? 이게 맥락을 좀잘 알고 배워야 돼.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런 것들 다.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 있잖아. 도함수의 활용 부분이란 말이야. 도함수의 활용 맞지? 도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그치? 뭐 어떤 미분 계수를 구한다든지 해서 미분이랑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일단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너네들 이를테면 이런 거지. 너희들 뭐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 풀어보긴 했을 거야. 막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뭐 여기 꼭지점의 x값이 3인 건 내가 만약에 알고 있어. 오케이? 선지가 이래 막 1, 2, 3, 4, 5번 뭐 다음 중 이 이차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막 이런 선지가 있다고. 3보다 큰 x에 대하여 x값이 증가하면 뭐 y값도 증가한다. 자 어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치? x가 3보다 클 때가 언제야? 3보다 오른쪽이니까 이쪽 얘기하는 거 맞죠? 그때 x값이 증가하면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도 증가하냐? 위로 올라가냐?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냐고 물어보는 거 맞죠? 맞는 말이라고. 그치? 또는 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근데 너희들이 이런 거 잘 아마 확인 안 해봤을 텐데 x값이 감소하면 y값도 뭐 감소한다? 아 이거 글씨 이해하나? 이런 말은 없어. 너희들이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x값이 감소하면 이라는 선지는 없다고. 왜냐면 얘들아 항상 함수의 상태를 얘기할 때 기준은 뭐냐면 x값이 커질 때를 기준으로 해. 만약에 너네가 뭐 중학교 3학년 때든 어떤 문제집이든 x값이 감소하면 즉 왼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집 갖다 버리면 돼. 수학 못하는 사람이 만든 거야. 알았어? 수학 처음 해본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이거 한 번에 진짜로 버려야 돼. 그런 문제집은 항상 여러분들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얘기할 때는 기준이 x값이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이제 감소가 어떤 상태이냐면 아마 다 배워보긴 했을 거야 한 번쯤은. 어떤 x1, x2 대소관계가 분명한 x1, x2에 대해서 즉 x2가 지금 더 큰 거 맞죠? 그치? 이때 함수값들끼리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 쉽게 얘기하면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진다. 이게 지금 증가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감소는 이게 반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게 항상 x값은 커지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x1, x2 중에 x2가 더 클 때 함수값이 더 작아지는 상태 이걸 보고 감소라고 하는 거다. 알겠니? 항상 기준은 x값이 커질 때 얘기하는 거야.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알겠죠? 그럼 우리가 증가하는 상태가 여러분들 이를테면 이런 거지. 뭐 아래로 몰록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쵸?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래로 볼록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대신에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에 대한 상태들은 미적분 가서 배울 거야. 알겠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정도만 파악하면 돼. 알겠지? 그때 여러분들 증가하고 있는 상태 있죠? 이게 증가인데 증가 감소. 선생님이 방금 적어놓은 증가랑 감소 얘는 정의거든 사실? 증가랑 감소의 정의야. 정의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함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있잖아. 이건 단순히 그냥 증가랑 감소에 대한 정의고 이걸 도함수랑 엮으면 어떤 상태냐면 봐봐. 증가할 때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만들어봐도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상관없어. 오케이?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알겠니?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우는데 아래로 볼록일 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때? 가파라지지. 점점 커지죠.
위로볼록일 때는 양수는 양수인데 접선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잖아. 이건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울 거라고. 우리는 그냥 증가함수일 때는 접선의 길이가 항상 양수구나 이것만 알아낼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감소할 때는 접선의 길이 있죠. 접선 이렇게 항상 음수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음수란 말이야.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 지금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이게 기울기가 음수여서 완만할수록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쵸?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니까 커지는 거라고. 알겠어?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미적분 가서 배울 거고, 우리 수학투에서는 감소함수는 접선의 기울기, 즉 f'x가 어떻다? 음수다. 이걸 알아낼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있죠? 얘는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증가와 감소를 알아낼 거야. 오케이? f'x가 양수다? 그럼 증가하고 있는 거야. f'x가 음수다? 그럼 감소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오늘 이 도함수의 부호 관련한 얘기들을 계속하게 될 거야. 이거를 잘 일단 알아놔. 알겠죠? 그래서 f'x가 양수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 있죠? 원함수 fx. fx가 뭐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f'x가 뭐 음수면, 그렇지? fx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거짓 명제고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f'x가 0 이상이다라고 해줘야 돼. 0 이상.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x-1의 세제곱 뭐 이런 함수들 생각해보면, 얘 3차 함수거든. 아, 얘 y는 말고 f'x로 갈까? 잠시. 우리가 계속 f 얘기하고 있으니까 y 말고 f로 좀 적어줄게. fx가 만약에 x-1의 세제곱이다. 오케이? 그럼 얘 미분한 도함수 있죠? f'x. 얘는 3x-1제곱이야. 얘 3 내려가고 지수에서 1 깎았고 괄호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봤자 어차피 속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를 그려보면, 도함수를 그려볼까요? 도함수. 얘 이렇게 생겨먹었지. x축이 있을 때 이게 접한단 말이야. 어디서? 1, 여기서 접하지. 그쵸? 그 다음 얘는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내가 그릴게. 그 x축이 있으면은, x축이야 이거, 여기 1일 때 3중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 이 정의로 따져보면은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지만 뭐라고? 도함수 말고. 그럼 이 초록색은 있잖아, x값이 진짜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 게 맞아. 오른쪽 위로 쭉쭉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도함수가 뭐가 되는 순간이 있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지. 그러니까 fx가 증가하면 f'x가 항상 0보다 커? 하면 틀린 말이야. 왜? 잠깐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fx가 증가하면 f'x가 0 이상이다 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 f'x가 0 이상이면 fx가 증가하냐, 즉 이 명제의 역이 또 성립하냐 하면 또 틀려. 왜냐면은 f'x가 0 이상이면 이라고 시작하면은, 봐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 fx가 그냥 4인 거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여러분들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일자로 그려지는 거 맞지? 일자로. 얘 미분해봐. f'x 얼마야? 그냥 항상 0이죠. 얘들아, f'x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항상 0일 때도 턴하고 있는 말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f'x가 0 이상이면 fx가 증가해? 하면 틀린 말이야. 왜? 상수함수일 수 있으니까. 알겠어?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또 맞는 명제인 거라고. 알겠죠? 네. 아무튼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건 f'x가 항상 0보다 커? 그럼 증가하는 건 맞잖아. 어쨌거나 얘도 이건 맞는 말인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fx가 증가하면 f'x가 0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감소하면 0 이하다 해주면 돼, 반대로. 알겠지? 그리고 발리 같은 것들 잘 생각해보. 드니? 넘기자.
필수의지 이제 11번인데 증가랑 감소를 이제 조사하라고 되어 있잖아. 함수가 해제곱 마이너스 3x인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이거 미분하자. prime x 함수의 증가 감소 조사하라 그랬으니까 도함수의 부고 확인할 거야. 알겠죠? 얘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를 그리면 여러분들 x 축 있을 때 근이 누구누구 나와? 마이너스 2라고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됐니? 그때 여러분들 지금 얘가 y는 f 프라임 x야. 도함수 도함수 알겠죠? 그럼 도함수가 양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쵸? 즉 여기가 지금 플러스인 부분이죠?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어디? 마이너스인 부분이지. 이쪽이 도함수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도함수가 플러스일 때 즉 이게 구간으로 치면 언제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쌤 얘기 잘 들어? 이 마이너스 1인 순간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잖아. 경계값이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이 경계값은 포함하는 걸로 약속한 거야. 이거 왜인지 따지기 시작하면 너네 머리 아프다. 전공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때는 뭐야?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사실 구간을 적어줄 때는 앞에다가 뭐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이런 말 써주는 게 원래 맞아.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감소할 때는 언제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하고 1은 경계값이니까 포함시켜주는 거야. 이때는 감소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닫힌 구간 이렇게 말 써주는 게 원래 엄밀한 거라고. 알겠어? 왜냐면 닫힌 구간 이런 말 열린 구간 이런 말 안 쓰면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얘는 좌표 평면에 있는 마이너스 1,1인 건지 구간을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이 앞에 뭐 점 또는 뭐 열린 구간 이런 식으로 얘가 뭔지 꼭 앞에 적어주는 게 원래 엄밀한 거라고. 알겠어? 서술형에서 이런 거 감정당하지 말아라. 괜히 억가당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네. 조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이따가 배우긴 할 건데 하나 더 추가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줄게. 방금 도함수를 우리가 자 여기다 옮겨 적자. 한 번만 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야. 내가 지금 그린 애가 y는 f 프라임 x라는 거 그치? 그때 이 도함수를 통해서 fx를 그릴 수가 있어. fx 이거 짝대기 좀 더 밑에 받치자. 짝대기 이거 x축 아니야. 그냥 짝대기야. 알겠지? 그때 여러분들 너네들 그 뭐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건 고1 때 배우잖아. 여러가지 방부등식에서. 근데 3차 함수 그리는 거는 미분을 할 줄 알아야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한참 안 그리다가 이제 미분 배워가지고 그래프 그릴 수 있게 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봐봐.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얘들아.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얘기 맞죠?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리면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게끔. 오케이? 그러다가 1인 순간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그럼 감소했다가 증가해주면 돼. 알겠어? 근데 여기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생겨서 본인들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 쌤 저는요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만하는 게 나아. 알았어? 이게 다항함수는 여러분들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가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그려줘야 돼. 응?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해도 좀 상식 안에서 행동하길 바래. 알았어? 이렇게 간다고? 그만하는 게 낫다고 진짜로. 알았어? 물론 이것 때문에 더 엄밀하게 그리려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미적분까지 가져와야 되긴 하는데 우리는 다항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런 특이사항이 생기게 그려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알겠어? 상식 안에서 행동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적당히 마이너스 1 적어주면 돼. 알겠어? 물론 여기서 특별히 뭐 y절편이나 x축이랑 교점 이런 거 구하고 싶으면 구하셔도 되는데 일단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린다. 알겠어?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은 지금 이 점이지, 이 점. 이 봉우리가 생기는 점들, 이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울 거야. 소단어 4번에서 지금 얘 3번이잖아. 알겠죠? 아무튼 이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밑에 있는 문제 보면은 3차 함수가 있는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x.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얘들아 거기다 밑줄 쳐볼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이거 그래도 대부분 수학하는 쌤이랑 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다. 얘들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잖아 함수가. 그럼 이 함수가 어떤 상태일까? 뭐라 얘기할 수 있어? 항상 증가한대. 우리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수학하랑 연관 지어서 생각해볼래? 우리 호연아. 호연이 나 수학하 배웠잖아 그래도. 아닌가? 여러분들 함수가 항상 증가한대요. 수학하에서 세 개가 있어, 세 개. 세 개가 같은 말이야, 사실. 뭐야? 뭔지 알아? 알든 말든? fx가 1대1 되는다는 얘기야. 또는 fx가 역함수를 갖는다는 이야기. 너희들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은 뜬금없이 fx가 갑자기 역함수를 갖는데 이런 얘기래. 그럼 너네가 아 맞아 fx가 역함수를 가지면 1대1 대응이란 얘기고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잖아. 이 얘기가 연관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는 그냥 꼭 알아야 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아. 이거는 그냥 일종의 개념 같은 거고 그냥 야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를 갖는다? 이 사실만 알면 부족한 게 야 함수는 되게 예쁜 애거든 함수가. 왜냐면 식으로 접을 수 있어. 즉 대수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함수는 항상 뭘 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기하학적인 성질까지 가지고 있어. 이건 따지고 보면 대수적인 성질이란 말이야.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를 가져? 근데 이게 그래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아,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 라고 얘기해줘야 한다고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알고 있고 요즘도 나와 이거 보통 시험 문제를 나오면 첫째 쪽이나 둘째 쪽에 나올 거야. 왜냐면 간단한 문제니까.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면 여러분들 또 도함수의 부호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오케이?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 여러분들 fx 있죠? 얘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항상 여러분들 차수가 가장 큰 친구만 보는 거야. 차수가 가장 큰 애가 힘이 제일 세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면 항상 오른쪽 위가 올라가 있는 거야. 아래로 볼록일 때 2차 함수도 마찬가지. 뭐 2x제곱 더하기 3x 얘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이기 전에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가 올라가는 거라고. 직선도 마찬가지야. 4x-2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그 전에 원래 무한대로 보내면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원래 그래. 3차 함수도 4차 함수도 다 그래. 알겠니? 최고차항 계수에 최고차항 계수를 봐주는 거야 부호를. 그래서 첫 번째 fx나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 오른쪽 위로 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증가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렇지?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역함수를 갖는다라고만 되어 있어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가 올라가니까 아 얘 지금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또는 f'x의 상태를 봐도 상관없어. f'x가 여러분들 지금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얘?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얘들아 아래로 볼록일 때는 X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꼭 생기지. 왜냐면 무한대로 쭉쭉 올라가니까. 맞아? 그 말은 증가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역함수를 갚는데 그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인데 증가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아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겠다 항상 증가해야겠다 유추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어, 그 상태에서 항상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럴 수 있겠죠? F축이 있어 그때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은 F'X가 항상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 맞지? 또는 아까도 잠깐 내가 예를 들었었는데 3차 함수로 도함수가 잠깐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친구 있지? F'X 얘의 판별식 D가 어떻다? 0 이하다라는 말을 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어, 도함수가 금이 없거나 중근이면 위에 붕 떠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로 계산해주면 절반 제곱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C 하면 되는 거니까 뭐 3A 얘가 0 이하다 됐어? 그럼 A는 누구누구?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답 내면 되겠지. 괜찮니? 어, 일단 상황 잘 알고 계시고 바꿔서 나올 수 있는 거 말이 알고 계시고 페이지 필수일이 13번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 밑에 있는 확인체크 96번을 풀게 차라리 알겠지? 13번은 잘 이해하고 푸는데 96번을 또 바로 풀라고 하니까 못 푸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자, 확인체크 96번을 통해서 개념 설명을 좀 해주자면 얘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증가하도록 만들어준대요. 오케이? 그때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야. 알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 문제가 이 닫힌 구간에서 지금 증가한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구간 내에서 F'X가 0 이상이길 원하는 거 맞지? 자,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도함수를 한번 구해본다. F'X 그럼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6까지 맞죠? 얘 지금 위로 볼록인 건 알지? 위로 볼록? 근데 가운데가 애매하죠? 여기가 지금 A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잖아 그치? 뭐 금각의 수의 관계 쓰면 두 분의 합이 뭐 6분의 A 그럼 여기는 뭐 12분의 A겠죠? 그치? 근데 뭐 가운데가 중요하진 않아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를 다 보는 게 아니라고 도함수에서 지금 이만큼만 볼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딱 잘랐을 때 그 자른 부분이 0 이상이길 원해 야 그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 1이 여기다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이 노란색만 보면 돼 하얀색은 지워도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까지 맞죠? 얘가 항상 0 이상이길 원해 그럼 여러분들 어디만 봐주면 돼? 마이너스 2인 순간만 봐주면 되지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이거 7번에 지금 이게 3번 개념인데 7번 개념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어 너네가 지금부터 이런 걸 잘 하면은 그때도 좀 막힘없이 잘 하는데 이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길 원해 뭔 소리? 이 구간에서 F'X가 X축보다 위에 있길 원하지 우리가 그럼 암묵적으로 이 구간 내에 있는 얘의 뭐를 보면 돼? 얘의 뭘 찾아? 최? 속값을 찾는 거 맞죠? 맞아! 부등식에 활용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야 어떤 함수가 항상 0 이상이길 원해? 그럼 얘의 최소값만 찾아서 그 최소값을 0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끝나 이게 부등식 활용이거든 그치? 어 그리고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나열해서 막 얘는 부등식 활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수상에서도 이런 건 계속 나와요 수학상부터도 그럼 결국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 있지 마이너스 2인 순간 즉 마이너스 2,
f'-2 얘만 봐주면 되는데 그치? 여기서 지금 a가 가운데가 어디인지 몰라서 개형을 굳이 나누면 가운데 쓰진 않을게.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좀 더 멀고 1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이런 식일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은 이건 뭐 사실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상에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어. 정말 실제로 수상에 머리들도 다 풀어봤을 건데 아 나랑 배우 학생들은 풀어보긴 했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블록이 있으면은 둘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쵸? 근데 네 가지 경우에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얘는 최소가 언제에서 발생해? 여기서 발생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1일 때 발생하고 얘일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1까지만 보는 거니까 1일 때 발생하는 거 맞지. 근데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인지 1일 때가 최소인지 모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둘 다 그냥 0 이상으로 보내면 끝나는 거라고. 그냥 그럼 안전해지는 거잖아. 따라서 f'-2도 0 이상으로 보내고 f'1도 0 이상으로 보내면 안전한 거 맞지. 어느 경우든지 간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 아니면 1일 때만 발생하니까 맞죠? 그래서 각각 넣어서 범위 구해주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좀 여기다가 옮겨 적어도 괜찮니?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여기 4, 12, 마이너스 4의 2. 그쵸? 그 다음 얼마지? 더하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죠? 내가 0이서 됐나? 그럼 넘겨서 4로 나누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하. 그 다음 1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으면은 2의 2 얘다가 얼마지? 더하기 24 얘가 0 이상이니까 A는 몇 이상? 마이너스 12 이상. 이거 다 맞아요 이게. 알겠죠? 이 정답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필수지 13번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진 게 미보다면 여기가 살아있어. 필수지 13번은 여기를 알아. 여기를 알기 때문에 언제가 최소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거든. 근데 바로 한 문제만 넘어가도 가운데가 애매하게 문자로 가려져 있으면 못 푸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수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수상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결을 한다. 넘어갑시다. 함수를 들어가겠습니다. 극대극소까지 하고 잠깐 우리 문제 풀면서 조금 가져가는 시간을 잠깐 갖자. 알겠지? 증가와 감소랑 극대극소는 연관이 많으니까 이거 하고 잠깐 보시자. 감소의 극대극소. 극대극소가 영어로, 아 물론 이거 영어를 써줄 필요 없는데 극대가 이거야 영어로 로컬이 어떤 특정한 지역 얘기하는 거잖아. 일부 이걸 좀 알고 가는 게 좀 더 편하거든. 잘 봐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또는 뭐 어떤 절대값 그래프처럼 생겨먹었다. 그때 극대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저 봉우리 꼭지점 있죠. 봉우리의 제일 높은 부분. 예를 들어 이 점을 3,4라고 합시다. 이 점은 뭐 5,7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때 지금 이 함수의 극대값은 4야. 항상 함수값, 극대값 이런 애들은 다 y값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얘는 극대값이 얼마야? 7이라고 할 거야. 7. 알겠니? 그때 극대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적혀 있는데 걔도 언어라서 잘 읽어줘야 돼. 일단 그 극대에서 여러분들 명제가 어떤으로 시작하는 거 맞지? 어떤. 어떤이라는 명제는 참이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 맞지? 세상에 딱 한 개만 있어도 참인 명제인 거 알고 있죠? 이거 집합과 명제 다 배워봤을 거 아니야?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야 돼요. 어떤 열린 구간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3이라고 할게요. x는 3. 오케이? 이 3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딱 잡아와. 예를 들어 짝대기 이렇게 좀 받쳐놓을까? 얘가 여기가 지금 3인데 이 3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을게. 이만큼. 오케이? 그때 이만큼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이만큼을 딱 봐. 이 열린 구간 내에 있는 함수값들을 봤을 때 F3 있죠? F3이 이 구간 내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F3은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3이 Fx 이상이다. 즉 이 구간 내에서 F3이 최대값이 맞니? 최대값이 맞냐고 써있는 거거든 이게 언어로. 그쵸? 최대값 맞죠? 그때 이 지역 내에서 최대값을 잡을 수 있다면 얘가 뭐다? 극대값이다 라고 말할 거야. 알겠니? 대신에 열린 구간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내가 열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어때? 여기서는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 최대값 존재하니? 최대값 존재하지 않지. 가장 높은 곳이 있긴 있는데 여기가 뭐니까? 빵꾸 나 있잖아. 열린 구간이니까. 맞아? 하지만 이 봉우리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오면은 최대값 잡아올 수 있죠. 그때의 그 최대값을 보고 극대값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같은 논리로 이 5를 포함하는 아주 조금이라도 열린 구간 잡아오기만 하면은 5가 최대값인 게 맞잖아. F5가. 그치? 얘를 보고 극대라고 할 거야.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또는 뭐 절대값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얘 있죠? 얘는 정확히 반대야.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서 이 값이 뭐면? 최소값이면. 최소값을 잡아올 수 있으면 그 최소값을 보고 뭐라 한다? 극소라고 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극소인 거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얘는 지금 x가 3인 순간에 미분 가능하게 그려준 거야, 내가. 부드럽게. 알겠죠? 얘는 우리가 첨점이잖아. 뾰족점. 뾰족점이기 때문에 x가 5일 때 미분 불가능하지. 그치? 얘들아, 5일 때 미분 불가능하다고 해서 극대값을 갖냐 안 갖냐. 미분 가능성과 극값의 유무 있지.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야. 미분 불가능해도 어쨌건 간에 봉우리 생겼으면 극대야. 봉우리 생겼으면 극소고. 알겠지? 근데 특별히 어떤 상태? 지금 얘 있죠? 얘 확인해봐. 미분 가능한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거든. 여기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거든. 극대값이. 그럼 여러분들 증가할 때는 f'x가 0보다 크고 방금 우리가 했잖아. 함수의 증가 감소에서 얘는 f'x가 0보다 작지. 여기까지 맞니? 그럼 여러분들 f'x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면서 중간에 뭘 거칠까? f'x가 뭐가 되는 상태? 0이 되는 상태를 꼭 거쳐.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얘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죠. 접선 그으면은 직선에서 그은 접선은 자기 자신이거든? 직선에서 그은 접선 자기 자신이거든? 5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x가 양수 맞지? 5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음수가 되는 거 맞잖아.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달라서 5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해. 뾰족점이야. 맞지? 하지만 f'x가 5보다 왼쪽에서는 양수, f'x가 5보다 오른쪽에서는 음수. 즉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생기는 거 맞죠? 그치? 이거 알아주면 돼. 다시 포인트 첫 번째. 극대값은 말 그대로 위로 생겨있는 봉우리거든? 그러니까 좌우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생기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증가와 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로 따지기로 했지. 그러니까 극대값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하다가, 즉 f'x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변해야, 그래야 극대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이거 뭐 뒷장에 다 나와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미분 불가능해도 상관없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은 극대값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특별히 미분 가능한 함수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도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있지. 엄마야.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0이 된다는 얘기야.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 주로 수학교에서는 다함수만 다루니까 보통 극대극소에서 f'x가 0인 상황이 많긴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 극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x가 a일 때 극대야. 그때 f'a가 0이다 라는 말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맞는 명제야? 틀린 명제야? 어때? a일 때 극대값이래. 극대를 갔는데 그럼 f'a가 0이냐고. f'a 0이냐고. 여기서 f'3은 0인데 이거 맞아틀려. 이거 틀린 말이라고. 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니까? 극대라고 해서 그 점에서 미분 개수가 항상 0이라는 말 못할 수도 있어. 왜?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는 미분 개수가 없거든.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뭐 3차 함수 fx 다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3차 함수 fx가 뭐 2차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거 맞는 말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어만 몇 개 더 정리하면 되는데 뭐 극대값 극소값 이 둘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불러. 극값. 알겠어? 뭐 이건 그냥 용어 정리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도 얘기해준다? 막 그 쌤이 또 쌤은 옛날에 배울 때 이 사이시옷이 다 없었다고. 이게 사이시옷이 다 없었어. 난 옛날에 배울 때 극대값이었어. 극대값 극소값 절대값 절대값도 다 진짜 최대값 최소값 다 전부 다. 근데 어느 순간 생겼어 사이시옷이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이게 알았죠? 끝. 아 그러면 하나만 더 그냥 질문인데 여러분들 극소값 있죠? 극소값은 말 그대로 아래로 봉우리가 생겨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좌우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는 거 맞죠?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감소해야 되니까 극소값 왼쪽에서는 f'x가 0보다 작다가 맞죠? 극소값을 지난 뒤로는 f'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함수의 극대와 극소는 처음에 내가 얘기해줬던 정의 있지? 정의. 정의가 뭐였어? 어떤 x값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x값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최대값을 가지면 그게 뭐 극소, 극대 이런 거였거든? 이건 그냥 단순히 극대극소의 정의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극대극소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함수랑 어떤 연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은 얘 뭐라고 하면 돼? 도함수의 부호는 부호인데 이 부호의 변화에 신경을 써야겠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왜냐면 증가하다 감소해야만 봉우리가 생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해야만 봉우리가 생기니까. 알겠어?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얘기했던 거잖아. 즉 풀어서 얘기하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변화하는 곳이 극대다 극소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증감이 변하는 곳, 감소하다 증가하는, 증감이 변하는 곳이 극대 또는 극소야. 알겠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질문인데 그냥 이거는 곁다리로 예제 1번. 자, 도함수를 그릴게. y는 f'x예요. 도함수예요. 도함수. 여기가 지금 뭐 1이라고 하고 여기 3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 x가 1일 때 fx는 x는 1에서 극대를 가질까 극소를 가질까. 어때? x는 1에서 지금 참고로 내가 그려준 거는 도함수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된다 했어. 1보다 왼쪽에서 부호가 어때 지금? 양수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1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도함수가 플러스라는 건 증가하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상상을 해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그럼 당연히 뭘 갖겠어? 극대를 갖겠지. 극대. 여기까지 맞아? 이제 2번. 예제 2번은 이런 거야.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y는 f 프라임이었어. 그때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자. 똑같이. 알겠지? 그때 여러분들 지금 이곳은 f 프라임 1이 0은 0인데 f 프라임 1이 0은 0인데 1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치? 그럼 여기선 극대도 극소도 안 맞는 거야. 그럼 2일 때는 어때 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x는 2일 때 극대가 생기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3번? 3번이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건 뭐 y축인데 도함수가 여기는 뭐 3이라고 하자. 3, x가 3. 도함수가 3일 때 함수값이 없어. 참고로 그게 불연속이야. 도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갑자기 팍 1로 싹 변하는 이런 상태다. 얘는 여러분들 x는 3에서 극값을, 즉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얘는 어때? 일단 지금 도함수를 그린 건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도 없어 심지어. 어때?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까? 안 가질까? 우리가 배운 대로만 생각하면 돼. 극대 극소를 갖는지 안 갖는지 보려면 그 점 어디? 그 점을 보는 게 아니었어. 그 점에 어딜 봐야 돼? 좌우를 봐야 돼. 좌우에서 뭘 본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만 보면 된다 했지? 그럼 3일 때 기준으로 좌우를 봐서 부호 변화가 생겼는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이 어때? 극값 가져 안 가져? 당연히 갖는 거지. 심지어 음수에서 양수로 갔으니까 극소값을 갖는 거야. 극소값. 얘가 지금 이런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뭐냐면은 얘 지금 여기가 만약에 3이라 쳐봐. 3. 오케이? 그럼 3일 때 왜 빵꾸 났겠어? 얘 3일 때 왜 빵꾸 나 있어? 왜 f'x가 없어? 3일 때가 뭐니까? 3일 때가 뭐니까? 3일 때 미분계수 있어? 3일 때 미분계수 존재해? 존재 안 하잖아. 왜? 3일 때 뭐니까? 무슨 점이니까? 뾰족점이잖아. 첨점이라고. 첨점. 그래서 3일 때 없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3 좌우에서는 f'x가 여러분들 기울기 나타내주는 함수지. 도함수가 f'x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됐다가, 즉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1로 쭉 왔다가 3인 순간에 미분계수 없어? 하지만 3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1로 쭉 올라가는 절대값 그래프 같은 거 있죠. 여기 극소라고 했어 안 했어? 극소 맞다니까? 극소가 맞아요. 왜? 3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 잡아오면 최소값 맞잖아. 그치?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함수의 극대극소랑 미분 가능성이랑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함수의 극대극소는 철저하게 그 점 주변 있지. 점 주변에서 도함수 부호 변화에만 집중하면 돼. 그 점 주변에서, 좌우에서.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극소인 거 아는데 얘의 도함수를 그려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 학생들이.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알겠지? 잘 알고 계시면 되고 다 배운 거예요. 뒤에까지. 알겠죠? 극대극소 문제 4개 있는데 이거 금방 하니까 얘들아. 아, 그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그거 먼저 합시다. 필수이지 17번 한번 스스로 해볼래? 방금 우리가 연습을 좀 몇 번 해서 필수이지 17번 이해 잘했으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우 죽었으면 좋겠다. 아우 소름 돋아 진짜. 현아 그냥 미리 얘기라도 하지 그랬냐. 뭐야 그냥 책이라 풀지 마. 쌤 책 깨끗하게 쓴다. 역동에 있을 때 쌤들 책 몇 번 빌려드렸거든. 학생들이 놓고 왔다 그래서 잔뜩 풀어놨더라. 그냥 어? 학생 책 배웠었어. 개념을 이게 안 그래도 좁아 터졌는데 사이사이에다가 막 문제 풀고.
그래, 시간 남는 학생들은 밑에 확인된 문제도 좀 풀어보셔도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를 좀 본인이 알아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주고 있는 함수가 f 프라임엑스인 거 알고 있어야 된다. 함수 잘 봐야 돼. 갑자기 fx 준다 그러다가. 푸신 분들은 뒤에 그 개념을 뒤에 정답 있으니까 한번 또 답도 맞춰봐요. 우리 재범이 잘하고 있어? 재범이 그래서 극대가 되는 x값을 잘 찾았어? 두근두근 거려? 재범아, 탄 거야? 네. 아, 그래? 아, 그러네. 좀 탔네. 수리 옆에 있어서 그런가? 아니, 마침 수리는 또 하얀 옷이야. 넌 까만데 까만 옷이. 아, 여긴가 이거? 아, 그냥 정말 수리는 하얀데 하얀 옷. 까만데 까만 옷. 맞춘 것처럼. 너 오늘 탔고 까마니까 너 까만 옷 입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 걱정? 호영이 잘하고 있나? 아니 뭐 시간 남으면 밑에 거 풀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방금까지 이해했으면 17번이 제일 풀기 만만하거든. 여기 환상한 건 어플 기회더라? 오대요. 얘들아, 필수지 17번 극대값을 갖는 x값이 어디야? 몇이야 x가? 2일 때죠, 2일 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일 때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그러는 거야. 다른 데는 다 안 돼. 극소를 갖는 곳은 어디야? 그치,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때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 생기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극대극소 찾을 때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극대랑 극소를 찾아줄 때 특히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대극소를 찾을 때 첫 번째로 f'x가 뭐가 되는 곳을 찾아? 0이 되는 곳을 일단 다 찾아. 다. 0이 되는 곳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f'x가 0이 된다고 해서 f'x가 0이 된다고 해서 다 극대극소는 아니라고 했어. 좌우에서 부호 변화 봐줘야 된다 했지. 그래서 우선은 f'x가 0인 곳을 찾아서 후보를 다 걸러내고 후보들 다 찾아내고 후보를 그 중에서 좌우에서 이제 부호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해보면 돼. 보통 이게 스텝 1, 스텝 2 보통 이렇게 구한다고. 극대극소인 거.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알겠어? 막 절대값 그래프 이런 것처럼 뾰족점에서는 안 되니까. 알겠니? 보통은 이렇게 구한다. 밑에 있는 뭐 107번하고 108번 뭐 이런 거 좀 해봤냐? 뭐 앞에 있는 거 좀 더 하면 도움이 될 건데 필수지 14번으로 일단 넘어와볼래? 필수지 14번을 또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 여러분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얘들아, fx가 뭐 x-1 x-2다. 1단계야. 이거 누구나 그릴 줄 알아. 얘는 여러분들 x축이 있으면은 1하고 2를 친하지. 그대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는데? x-1 제곱에 x-2. 얘는 어떻게 그려? 얘들아,
인수가 두 개 있으면 제가 F1 얼마? F1 0이죠? 그리고 우리가 개념도 다 배웠어. 인수가 두 개 이상 있으면 도함수도 그대로 받는다고 했잖아. F'1도 0이라고. 아, 못 믿겠으면 F'X를 구해봐. 얘 미분하고 얘 냅두고 더하기 얘 냅두고 얘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그럼 1 넣어주면 0 되잖아. 맞지? 뭔 소리? 인수가 두 개 이상 있으면 도함수도 근으로 갖는다고 했어. 맞니? 그거 감안해서 그려줘야 하는데 얘 지금 3차 함수죠? 최고차 항 개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럼 이거 다 종합해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2일 때 지나가고 1일 때 F'1이 0이라는 얘기는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게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됐니? 원래 좀 더 여기 좀 더 부드럽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됐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그릴까? X-1 제곱에 X-2의 세제곱이야 이번에는. 오케이? 그럼 얘는 1이라는 인수도 두 개 있고 X-2라는 인수도 세 개 있으니까 F'1도 0, F'2도 0이거든? 근데 여기서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또 확실한 건 최고차항 개수 양수죠? 오른쪽 위에서 그려야 돼. 1하고 2를 근으로 갔는데 잘 들어야 돼. 얘 지금 2일 때 인수 3개 있잖아. 인수가 홀수에 있잖아. 얘도 따지고 보면 인수가 홀수에 있는 거지. 홀수에 있을 때 뚫고 나가고 짝수에 있을 때는 뚫지 못해. 그냥 접하고 말아. 일단 이건 알고 있어. 왜?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 잘 봐. 인수가 3개 있지. 뚫긴 뚫어야 되거든. 근데 인수가 3개나 있어. 접해야 돼 심지어. F'X가 0이라고. F'2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뚫으면서 접해야 돼. 오케이? 보통 가르치는 사람은 다 뚫적이라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뚫적이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뚫으면서 접한다 그래갖고. 알았어? 할 때마다 뚫으면서 접해. 뚫으면서 접해 하면은 입 아프잖아. 뚫적. 알았지? 어? 내가 오늘 정한 게 아니야. 뭐라 하지?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1일 때 인수 두 개 있잖아. 그럼 여기는 또 가다가 튕겨서 나온다고. 왜냐면 인수가 짝수기 있으니까.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꼭 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 만약에 그냥 뭐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뭐 x-3의 세제곱 뭐 x-4의 뭐 4제곱이다. 그럼 이거는 미분을 다 안 해봐도 일단 x축 1, 2, 3, 4 최고차항 개수 양수로 맞춰준 거야.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리면 되는데 4, x-4는 인수 4개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돼. 알았어? 그리고 3일 때는 인수가 3개 있잖아. 뚫긴 뚫는데 인수가 2개 이상 있으니까 뚫접이야. 뚫으면서 접해야 돼.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줘야 돼. 알겠니? 2일 때는 또 인수 2개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살짝 접하고 1일 때 인수 하나 있으니까 그냥 쑥 올라가면 끝. 이렇게 그린다. 알겠죠? 이게 돼야 필수지 15번 같은 거 푼단 말이야. 나 알고 있어야 해. 이거 그리는 거. 휴. 필수기 14번은 2번만 하고 15번은 두 개 다 해줄게. 내가 거의 다 했어 이제. 필수기 14번에 2번 한번 보자. 2번 fx가 있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3 있죠? 이제 이거 뭐야? 문제가 극값을 구하래. 오케이? 극값이라고 하면 극대값, 극소값 다 얘기하는 거야. 얘 그럼 미분을 해. 얘 다음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9. 그쵸? 그럼 얘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하면 또 1일 때랑 3일 때 근 갖는 거 같지?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리자고.
1일 때랑 3일 때 그리고 위로 블록으로 그려야 되는 것 같아. 그럼 끝났어. 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x는 1일 때 극서를 받는 거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당연히 극소값을 가져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일 때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고, 맞죠? 즉 x는 3일 때 극대를 갖는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은 어떻게 구해?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y값 얘기하는 거야, 이거. 원래 함수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그럼 얼마니? 9랑 이게 날아가죠? 마이너스 1인가 봐. 오케이? 극대값은 x에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어떻게 계산해, 이거?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얘랑 퉁치는 건가, 그럼? 27 두 개니까? 3인가, 그럼? 한번 살짝 봐도 되니? 잘 써주자. 그쵸? 아, 이거 단순 계산이라. 이런 상태이다. 얘 지울게. 얘도 지울게. 필수에게 15번 보자. 15번에 1번 보면 여러분들 x 4제곱 마이너스 아 fx는 좀 완성된 식으로 적어놓는 게 좋네. 마이너스 아 이게 제곱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여기까지 맞죠? 얘를 미분해 f 프라임 x 4x 3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됐죠? 얘 3차 함수네. 더함수가 얘 그럼 조립제법 해야겠네. 얼마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딱 맞네. 마이너스 12에 12니까 그쵸? 4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1을 넣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 한 번 더 되지. 왜냐면 얘가 이거 아닌가?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그러니까 4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그쵸? 얘 또 뭐 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가 얘고 얘가 x 플러스 1이잖아 인수가.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이거겠네? 4에 얘 두 개 그 다음에 얘 하나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 얘를 그려주면 돼. 얘를 그려야 돼. x축 있을 때 아까 배웠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가 있잖아. 됐어? 그때 마이너스 2는 그냥 2이지 얘 뚫고 나가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 얘 마이너스 1일 때는 접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린 이 함수가 y는 f 프라임 x야 잊으면 안 돼. 있을 때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1 주변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됐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나 극소 안 갔죠? 부호변 안 생겼으니까. 대신 x가 2일 때는 극소값은 같겠네. 그쵸? 그럼 극소값은 f2가 극소거든? 이게 극소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고 답 내면 된다. 알겠니? 이거 계산 안 하기 귀찮아. 미안 미안. 알겠지? 필수지 15번에 2번. 15번에 2번은 아 뭐 사실 얘 또 똑같구나. 얘들아 필수지 15번에 2번 너네가 한번 해볼래? 호연아 여기 자, 필수지 15번에 2번을 스스로 해봐. 오히려 15번에 1번보다 나. 미분하면 함수가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니? 15번이 2번이
잘 찾았네. 계산이 귀찮죠, 여러분들? 극대극소가 어딘지는 찾기 쉬운데, 그치? 학생 때는 계산 계속 해버릇 해야 된다. 학생 때 손 굳어 안 해버릇하면. 필수지 16번이 2번 하면 1달러 끝나겠군. 계속 마저 풀고 있어. 그냥 한성은 괜찮지 않니? 막 마이너스 넣고 막 내제곱 하고 막 이거 귀찮잖아. 너네들이 그때 좀 해봐야 돼. 얘들아, 필수지 16번에 2번 이거 같이 한번 볼래? 하고 넘어와서 지금 이 문제 따지고 생각 좀 따져봐가면서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얘들아, x가 1일 때랑 3일 때 극값을 갖는다고 해서 f'1이 0이고 f'3이 0이라고 하면 안 돼. 무턱대고. 미분 불가능하다는 수는 그 값을 갖는 곳에서 미분 계수 없을 수도 있다 했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fx가 지금 몇 차함수야? 3차 함수인 거 알지?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해. 다음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니까 그 값을 갖는 곳에서 그 값을 갖는 곳에서의 도함수가 정확히는 미분 계수가 딱 0 나와야 돼. f'1은 0이고 f'3은 0이야. 이유가 뭐라고? 얘가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알겠지? 이 중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얘 도함수 있죠? f'x. 얘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그치? 얘가 근이 두 개야 지금 1하고 3.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대충 이런 상황 아니야? x면은 아래로 블록이고 근 두 개인데 1하고 3일 때 맞지? 극소값이 마이너스2라고 했는데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은 생각해봐. 극소는 3에서 생기죠. 왜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잖아. 감소하다 증가. 즉 문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2다. 얘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f3이 마이너스2다 해서 조건 3개 이렇게 주고 있는 거 맞지? 적당히 넣어서 연립해도 돼. 여기다가 1 넣은 게 0이고 3 넣은 게 0이다 해서 연립해도 되고, 또는 이제 고 이쯤 됐으면은 이거를 보고 넣어서 연립할 게 아니라 우리 해설도 되게 잘 나와 있는 게 최고차항계수 3이고 1이랑 3 근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나아. 그 다음 전개해서 계수비교법으로 AB 찾는 게 낫다고. 알겠니? 그렇게 AB 찾아서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뭐 F3은 마이너스 2다 해서 C 찾으면 끝나는 이런 상태. 알겠죠? 그래서 너네들 앞으로 문제 계속 풀다 보면은 거의 미분 가능한 함수만 나오니까 이런 말 나오면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구하거든? 근데 어느 날 이게 5개념이 박혀가지고 그 값을 가지면은 미분 계수가 0이 된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기 시작해. 그러면 안 돼. 항상 이런 결론을 내려면 얘 미분 가능한 함수인가 확인해 버릇 해야 된다고. 미적분에서는 아닌 함수들도 꽤나 있고.
뭐 수학 전공할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에 전공할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잘 따져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하다. 이거 일단 녹화 끊고 여러분들 나도 잠깐만 쉬고 그래프 쭉 하고